아부다비에서부터 이제 지금 카타르에 와가지고 훈련하는 것까지 하면서 일단 많은 것을 보고 이제 호텔에서 지내면서 조금 더 아시안컵에 왔다는 것을 좀 더 실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잘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기운과 좋은 기분으로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열심히 하고 꼭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선수들 다 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기분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시간에 들어가든 이제 저라는 선수를 늘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제가 경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노력해서 이제 경기장에서 저한테나 이제 팀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꼭 승리를 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분위기는 좋고요. 그리고 뭐 12월에 들어가서 이제 운동도 너무 뭐 빡세게 했지만은 이제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한 것 같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너무나도 활기차게 형들도 저희한테 장난도 많이 쳐주고, 이제 저희 어린 선수들도 위에 이제 형들한테 분위기도 잘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나 감독님께서 저한테 늘 한 포지션에 있지 않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어떠한 포지션에 가서 플레이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한 4주 5주간 이제 저희 남자들끼리 있을 텐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운동적인 이 외 시간에 형들과 아니면 저희 친구들과 아니면 후배들끼리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 흥민 형이나 이제 뭐 갔다 온 승규 형, 영건이 형, 모든 형들이 다 저희한테 그냥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고 그냥 팀에 녹아들어서 조금 더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 선수들 모두 선수들이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을 조금 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시안컵이 처음이고, 이제 또 작년에 저희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에서 좋은 또 결과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온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저로서는 이제 대표팀 옷을 입고 처음 대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어가지고 뭐 따로 뭐 저한테 뭐 조언을 해주시는 건 없는 것 같고, 저도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대회는 많이 없을지언정 뭐 다른 이제 대회에서 경험이 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K리그 선수들은 이제 시즌을 끝내고 조금 이제 약간의 휴식 기간이 좀 있다가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몸이 뭐 당연히 100%일 수가 없고, 거기서부터 꾸준히 저희가 잘 올렸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 측면에서는 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 팀적으로 목표는 이제 일단 우승 하나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있어서 뭐 저는 제 할 것만 잘하면 뭐 다른 형들은 다 뭐 잘하는 형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1인분만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전 수비수니까 골을 안 먹게 잘 막고, 뭐 이제 저 위에 있는 뭐 강인이나 뭐 이제 윙 형들 뭐 희찬이 형이나 좋은 패스 잘 해주고 뒤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뭐 상대가 강한 팀이랑 하게 되면은 뭐 저희가 수비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이런 아시아 대회에서는 저희 팀이 강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하는 경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잡고 하는 경기면은 공간이 되게 없다고 생각해요. 해야 될 역할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격적인 부분이 저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승을 하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한 대회를 치르면서 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저희 선수, 저희 팀 자체가 전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만 저희가 잘 유지한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성적 잘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각자 뭐 그렇게 깊게 얘기는 안 해봤지만 서로 이 대회에 있어서 부담감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끼리 뭐 꼭 성적을 내자 이런 말보다는 각자 다 해야 될 위치가 있고 이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위에 이제 형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는 막내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형들 지도 아래 열심히 하자고만 얘기 많이.